참사 씨, 네. 우리 한식 먹어봤는데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어, 맛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소불고기가 맛있었어요? 참튀김 찌개가 맛있었어요? 불고기 더 맛있어. 불고기. 나도 불고기가 더 맛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 두 번째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참차 씨 같은 경우에 평소에 한국에서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는 학생이라서 바쁘게 지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김밥이나 라면. 네. 라면도 먹어요? 네. 오. 어떨 때는 라볶이도 먹어요. 그거 매운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버거 같은 거 먹어요. 버거? 네. 버거가 한국에 할랄로 된 버거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친구가 추천했는데 네. 여기 근처에 있어요. 여기 근처에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집은 글로 갈까요? 그래요. 우리 참사 씨가 추천하는 맛있는 햄버거 먹으러 계산도 참사 씨가 할 거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랄 버거 먹으러 출발합니다. 아이 러브 할랄. 아, 저게 이제 할랄 공식 인증이라고 하는 거죠? 오, 이슬람 도서관도 있어요. 참사 씨, 너무 아기자기해요, 그렇죠? 참사 씨도 처음 와보는 거죠? 네, 맞아요. 추천만 듣고 와보는 건 처음이고 네. 여기 뒤에 메뉴판 보시면은 우리 외국인들이 와서도 쉽게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영어로 다 적혀있죠. 그리고 할랄! 네, 할랄 써있어요. 할랄 인증이 됐다는 거죠?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어느 나라 분이세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할랄 음식을 찾고 있어요. 확실하게 할랄이 된 거죠. 돼지고기하고 술이 안 들어간 거죠. 아, 그래요? 소고기가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 소고기도 도축할 때 할랄식으로 확실하게? 네. 아, 정확하게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도축을 할랄식으로 했답니다. 네. 참사씨. 네. 우리 어떤 거 먹을까요? 이 베스트 5, 6, 7, 8, 9가 베스트네. 5번 좋은 것 같아요. 5번이요? 에그비프 슬라이스 버거. 아, 너무 고민되는데? 사장님이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 많이 나가지고 네. 5번이에요. 5번이에요? 네, 외국 사람들 8번. 아, 외국 사람들 8번. 네. 그러면은 우리 샴사 씨가 5번 했으니까 저는 8번 할게요. 5번 세트랑 8번 세트 하나 주시고요. 샴사 씨, 우리 피자도 하나 먹어요. 피자?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피자는 여기 있네요. 베스트는 하나만 있어요. 자, 21번인 거죠? 우리 21번 비프 피자 라지로 먹을까요? 알았어요. 약간 부담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사장님, 그러면요 21번 피자 라지로 하나 주세요. 네. 네. 김치찌개 먹고 왔는데 안 배불러요? 찬찬 씨 보면 되게 두려움에 떨고 저는 네, 배가 고파요. 원래 밥 두 공기는 기본인데 한 공기밖에 먹지 않아가지고. 아랍에서는 햄버거를 자주 먹어요? 자주 먹어요. 거기 맥도날드, 버거킹 그런 가게 진짜 많아요. 맥도날드? 네. 버거킹? 네. 다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그러면 그것도 다 할랄 인증이 된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거기는 다 할랄식으로. 오, 다 할랄식으로 맥도날드하고 네. 버거킹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신기하다. 그러면은 무슨 메뉴를 제일 좋아해요? 버거킹에서 와퍼 제일 좋아요. 와퍼? 저도 와퍼 좋아해요. 샴사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아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니어 와퍼. 작은 거? 아, 작은 거. 와퍼 버거 작은 거. 아니, 큰 거 먹어야지. 아, 큰 거 먹어야지. 아니, 여기는 아까 막 크다고 뭐라 해놓고는? 아니, 근데 여기는 두 개 나오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여기는 샴사 씨가 계산을 해서 별로 큰 걸 안 좋아하는 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먹어보세요.
네, 양배추부터 시작해서 뭐 양파 그리고 보시다시피 에그까지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트리플 치즈버거. 치즈가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말인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패티 봐요. 패티. 패티가 3개가 들어갔어요.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어우, 이건 입에 들어가기도 힘들겠다. 맞아요, 너무 커요. 엄청 큼직하게 주셨어요. 맛있다. 한입 먹어봤는데 어때요, 참사씨? 그 일반 맥도날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버거킹 햄버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완전 달라요. 근데 맛있어요. 여기 또 계란 있으니까 네. 맛이 더 뭔가 더 나네요. 안에 육류보다는 채소가 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채소 있고 토마토, 어니언, 계란 진짜 맛 좋은 것 같아요. 치즈 밑에 패티를 깔고 그리고 또 치즈 밑에 패티를 깔고 또 치즈 밑에 패티를 깔아놓으니까 치즈 맛이 났다가 이 고기에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지고 다시 치즈 또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 그런 맛이 나는데 또 이 고기에 달달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느껴지고 아 오묘하다. 처음 먹어봐요.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정말 예 네, 진짜 삼사씨 햄버거 맛있었죠? 네 맛있었어요. 아, 이제 피자만 남았는데 햄버거 맛을 보니까 피자가 더더욱 기대가 돼요. 맞아요. 다 된 것 같아요. 어?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 아니요. 뭘 그렇게 급하게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뭐 기다리면서 369 게임이라도 할까요? 몰라요. 아 몰라요? 네. 3의 배수. 어 비슷해 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올게요. 이야 조각 수가 되게 많아요. 오 완전 커. 네. 엄청 많아요. 조각수가 라지 시킨 네. 보람이 있네요. 할랄식으로 도축한 소고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와 치즈 늘어지는 거 봐요. 치즈 늘어지는 거 봐. 치즈 으야 맛있어요. 맛있죠. 치즈와 소고기의 콜라보가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이 맛이 우리 고향에서 주문하는 피자 맛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피자 주문하면 응. 치즈 피자만 주문해요. 아~ 근데 지금은 소고기랑 피자 먹을 수 있으니까 뭔가 고향이 생각이 나요. 아 할랄식으로 도축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사장님이 더더욱 신경을 써서 감사합니다. 완전 맛있어요. 해주신 거네요. 와 네. 맛있다. 이번엔 제가 핫소스를 한번 뿌려서 핫소스랑 맛있어요. 그렇죠. 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좀 느끼한 게 좀 싫다. 아 약간 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 핫소스 조금만 뿌려서 드시면은 전혀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샴사 씨, 이 맛있는 거 이거 우리만 먹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한테도 소개를 좀 해줘야겠어요. 한국에 오면 꼭 와서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 멘트를 한번 하나씩 할게요. 제가 먼저 한국어로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 한국에 오셨을 때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 좋고 하늘을 날아갈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이태원에 오셔서 할랄 인증이 되어 있는 이 피자와 햄버거를 꼭 드시길 바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랍어로 할 거예요? 아, 아랍어? 네. 저는 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الناس اللي يحبون البيتزا وجايين لكوريا وما يقدرون ياكلون بيتزا فيها لحم لان اغلب الاوقات يكون فيها لحم خنزير ممكن تون هالمطعم وتجربون البيتزا هنا عندهم لان لحم بقر ولحم مذبوح حلال فطعمها لذيذ صراحه. شيكو. بارغو عن goyo? 아, 설명 안 할 거예요. 알아들었다고. 제 욕한 거 아니죠? 욕만 안 했었는데. 했나? 우리가 첫 번째 집에서도 했듯이 별점 5점 만점에 몇 개를 줄지 그려주세요. 여기 밑에다가 네 밑에다가 사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 샴샤 씨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뭐라고 쓰신 거예요? 알레이쿰 빌아피야. 잘 드세요 이렇게. 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그러면요 오늘의 마지막 엔딩 멘트는요 이걸로 할게요. 알레이쿰 빌아피야. 빌 아피야. 아피야. 아비야. 아피야. 발레이쿰 아피야. 네. 하나 둘 셋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발레이쿰 빌아피야. 맛있게 드세요. 이게 다이어트에도 좋고 다이어트. 피도 맑게 해주고. 이브라임 입을 크게 벌려요. 넣어요. 시작. 너무 맛있어.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뭐라고?